네, 안녕하세요, 세트입니다. 여러분들, GT5에 또 시트가 나왔어요. 자, 그것은 바로 인천의 남부산드레스. 이쪽에 보시면 4인승의 알바니 카발키드 XL이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66만 5천 달러. 보시면은 캐딜락 에스클레이드를 모델로 만든 SUV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테일램프, 가로세로 이 기역자 모양, 이것이 바로 캐딜락의 아이덴티티. 이동수산 제너를 보시면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최고속도 3칸 조금 넘고, 가속력 3칸 조금 넘고, 제동력 볼 거 없고, 마찰력 2칸 조금 넘고, 아니 3칸 조금 넘고네. 저 같은 경우는 검정색으로 구매 클릭. 저 이거는 뭐지? 어? 시민차가 있는 있는데. 그러니까 얘도 왜 카발캐드야? 아 이게 원래 기본 카발케이드인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신차로 나온 거 아니야? 알바니 카발케이드 XL. 근데 이것도 디자인 뭐 그냥 나름 클래식하고 괜찮아요? 자, 저기 있는 차량이 바로 알바니 카발케이드 XL. 캐디락 에스컬레이드 롱바디라면 원래 좀 더 길어야 되지 않나? 뒤통수가 여기까지 있어야 되는데 뭐 좀 더 컸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것도 충분히 커요. 자,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요, 프론트 그릴이 앞부분을 완전 가득 채우고 있어요. 헤드라이트가 두 줄인데 뭔가 제네시스가 살짝 떠오르지만 제네시스는 아니에요. 캐디락 특유의 기역자 그릴, 가로 세로 여기도 이제 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본넷 또 선이 쭉쭉 그어져 있는데 뭔가 롤스로이스를 연상시키는 것 같아요. 옆모습 차체가 정말 크고 높아요. 그리고 뒤쪽으로도 굉장히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거의 버스예요, 유치원 버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리창 사이즈가 꽤나 크기 때문에 개방감을 많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도 뭔가 좀 이쁘고 바퀴 사이즈 훌륭해요. 휠도 이쁘게 꼈어요. 뒤쪽을 보시면 굉장히 넓적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트렁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다 열려요. 일자 테일램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내부도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 그 옛날 그 YF 소나타 그런 느낌 나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시트 정갈해요. 원래 SUV 내부 같은 경우는 좀 대충 때려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는 신경을 써줬고 무엇보다 여기 커피 꽂는 거 이거 있다는 건 대박이요. 그리고 앞에 빈 공간 여기다가 핸드폰 50개 넣을 수 있어. 뒷좌석도 상당히 고급스럽고요. 여기 커피 꽂이가 또 달려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뒷좌석으로 이쁘게 만든 차는 보기 힘들어요. 나가서 제대로 볼게요. 자, 이동산 모듈기 딸깍 삑. 고로치 오마이갓. 이 본넷 큰 거 보세요. 엔진 사이즈도 정말 거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도대체 몇 기통이야 이거. 사이즈만 보면은 거의 이거 뭐 8기통이거든요 그리고 트렁크 이만큼 올라가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뭐 침대 놓으면은 누워서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거대하고요. 여기 내부 손잡이 버튼 디테일,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이 뒷좌석의 레그룸도 훌륭하고요. 납치요? 납치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 출발. 안녕하세요, 박수 여러분들. 아, 보시면은 납치가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구동 방식은 4렘 구동. 오케이, 가시고 출발 스타트. 오우, 스타트 살짝 굼떠요. 이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빠르게 출발하기 조금 힘들 것 같죠. 앞부분이 완전 방패마냥 납작해가지고 공기저항에 있어서 그렇게 유리한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적당히 빨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민차보다 조금 더 빠른 정도. 그리고 계속 달리면 100마일까지 나옵니다. 자, 다음에는 핸들링도 보겠습니다. 아마 차체가 좀 롤링이 있을 것 같은데 왼쪽으로. 오우, 자, 왼쪽 선의 각도는 이런 느낌. 살짝 묵직하고 미끄러지고 그냥 딱 생긴 대로 돌아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드리프트. 오예, 잘 돌아왔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랍 드리프트. 근데 이게 차체 강성이 꽤나 괜찮아요. 넓이가 좀 길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름 안정성이 있습니다. 안 넘어져요, 이렇게도. 아랍 드리프트.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속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자, 다음에 아치형 덮개를 보도록 할게요. 2차 커버 브레이크 풀업. 자, 다음에 범퍼 종류가 12가지고요 밑에가 살짝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차 스리트 스플리터. 그 다음에 뒷범퍼를 보겠습니다. 뒷범퍼 같은 경우도 그냥 살짝만 바뀌고. 2차 GT 범퍼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머플러도 개조가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걸 좋아해요. 스포츠 크롬 머플러. 그 다음에 앞 펜더는 뭐야? 아, 여기 2차 전면 펜더. 그 다음에 그릴. 그릴 같은 경우는 원래 이쁘긴 한데 진짜 캐딜라 느낌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크롬 클래식 그릴. 자, 다음에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종류가 15가지. 어떤 후드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2차 GT 후드.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포니 핑크. 그 다음에는 상징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선을 쭉쭉 그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려한 상징이 있어요. 테크 카모. 자,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차 미러. 그 다음에 번호판 풀업.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세먼 핑크.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틱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지붕 액세서리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롱 룩박스.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종류가 21가지고요 밑에 보시면 뭔가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크롬 리치 사이즈 스텝. 그 다음에 스포일러도 바꿀 수가 있어요. 2차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오, 뭐야, 보시면요 타이어가 옆으로 휘어요 살짝. 아, 이건 못 참지. 트랜스미션 풀업. 터보 장착 완료. 자, 그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SUV 중에서 골라드리겠습니다. 비프. 휠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타이어 개조용 타이어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노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아, 잠시만요. 일단 썬루프 좀 열고 갈게요. 썬루프를 자 열었습니다. SUV 탄 사람들이 썬루프 열면은 진짜 이게 감성이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지하다면은 SUV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바드 요가 클래식 4984, 갈리멘터 볼로 ST, 이너스 DHT, 베가시 토라사, 파톰 F836, 캐런 BJXL, D클래스 라이프가드, 벤벡터 덥스타, 캐런 비바나이트, 캐런 퓨토, 알바니 카벨케이드, 베가시 토레아도르, 피스터 아스트론, 이너스 주빌리, 버피드 알류샨, 람파다티 노바. 가자, 수벨 스타트! 가자! 스타트 좋아! 스타트 좋아! 저기 앞에 뛰어나오는 거 뭐야 저거? 저거 왜 이렇게 빨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등! 20명 중에 지금 9등이야? 아니. 뒤에는 다른 차량 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등 정도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박이 지금 1등, 2등이 페가시 토로스, 3등이 피스터 아스트론, 1등한 람파티 노박. 60만 달러인데 얘는? 아 여러분들 근데 자동차는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차가 디자인도 이쁘고 튼튼하고 웬만하면 찌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뒷좌석 시트도 굉장히 이쁘고 위에 썬루프도 있고 바퀴도 이쁘고 짜세도 나오고 이 차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랠리 레이스 갈 거니까 바로 라인에 서주세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쭉 달려면 호수가 나오거든요. 가장 먼저 호수에 간 사람이 1등입니다. 모든 기술 허용. 마시고 가자 스타트. 오 저거 뭐야, 여기는 뛰어넘을 수 있다. 차 아니라 그냥 돌아갈 걸 그랬네요. 지금 다른 차량들이 저보다 앞서 나가지만 오프로드 성능이 안 좋으면 어차피 뒤로 밀릴 거예요. 제가 큰 차체를 이용해서 이 산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산도 안정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뭐 차체가 팍팍 돌아가거나 그렇게 경박한 움직임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살짝 느린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자 3등 4등 5등 내가 5등이야. 제가 5등. 1등 누구야 1등? 아 토레아도르가 1등이라고요? 근데 토레아도르는 SUV가 아니니까 2등 누구야? 기랄님 원본 카발케이드로 1등을 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음에는 캠핑을 갈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갈 겁니다. SUV는 낭만이 있어야 돼요. 산 넘고 강 건너 출발 스타트. 이쪽으로 올라와 주시고 나이샷. 이런 절벽 올라갑니다. 못 올라간 데 없어요. 자 그리고 이런데 조심히 가야 돼요. 큰 차 탄 사람들 이런데요. 조심히 잘 가야 되는데 아 리무진. 바로 여기에 이제 캠핑을 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다. SUV 주차해 주시고 텐트 설치해 주시고 가져온 장비를 전부 다 꺼내 주세요. 불을 지핍시다 여기다가. 오 불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고기를 구워야 돼. 고기다 상추 꺼내시고 쌈장. 이렇게 갬성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자 사진 하나 찍읍시다. SUV 정모 체크. 자 한 장 더 체크. 나이샷.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하지만 감성이 있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